482페이지 양화. 저번 주에 한줄 했죠. 한 줄. 하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위공자왈. 위왈 하면 누구에게 말하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고 했죠. 위왈. 공자에게 말했다. 내하라. 내하라니까 오십시오 이 말이죠. 양화가 길에서 만났으니까 네 오십시오. 여이온하리라. 나였자죠. 내가 여이 너이자죠. 당신과 말하겠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왈 하면서 왈 말했다. 회기보이 미기방이 가위인호와 회 품다 보배를 품고 그 보배를 품고 미기방 그 나라를 혼매하게 하는 것이 가위 말할 수 있다 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는 보배를 지금 품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왈 불가하다 공자 대답이죠. 공자가 불가하다. 그다음에 호종사이 기실시가 가위지호지호와 요것도 양화가 말하는 거죠. 호종사 종사라 그런 거는 어떤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종사 종사하기를 좋아하면서 직역으로 하면 일을 쫓다 이 말이죠. 일 쫓기를 좋아하면서 기실시 자주 기자죠. 자주 싫다. 그 때를 잃는 거. 일하기를,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하면서 때를 자꾸 잃는다. 그러니까, 공자는 벼슬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벼슬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때를 잃고 지금 계속 못하고 있지요. 예, 때를 놓친 것이 가위 지호와 가위 말할 수 있다. 지라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공자가 왈, 불가하다. 공자 대답, 간단하게 대답하죠. 불가하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양화가 또 말합니다. 1월이 서이라, 새 불려아니라, 1월이, 해와 달이 간다. 세월이 흐른다. 세월이 자꾸 간다. 나이를 자꾸 먹게 된다. 이 말이죠. 1월이 간다. 새 불아여, 세상이, 여가 기다릴 여자죠. 함께하다, 기다리다. 여기서는 여 나를 기다린다. 나를 기다린다 하면은 여아가 돼야 되는데 목적어가 지금 도체가 됐습니다. 세월이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니까 공자왈 낙다 그렇습니다. 오장사일오리라 나는 내가 장차 벼슬을 하겠습니다. 공자는 이제 원칙적인 얘기만 불가하다 두번 얘기했고 장차 벼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예, 추석합니다. 회보험 이방은 위 회장도덕하여 불구국지미란이라. 회보미방이라는 것은 보물을 품고 미방 나라를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위 말하다 회장도덕 회장 같은 뜻이죠. 도덕을 품고 도덕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서 불구 구제하지 않다 국지미란 나라의 혼미함을 구제하지 않는 것이다. 기라는 것은 자주 기자지요. 자주 기. 기는 삭, 자주 삭, 삭이다. 실시, 때를 잃는다는 것은 위 말하다. 불급, 사기지회. 불급 미치지 않다. 사기. 일의 조짐 기, 낌새기. 일의 조짐의 모임에 미치지 않다. 직역으로는 그렇죠. 우리 책에는
이 일의 기회에 미치지 않다. 아니면 뭐, 사악이 이 일의 낌새나 조짐이, 조짐의 모임에, 모임에 미치지 않다. 그다음에 장이라는 것은 장차장이요. 장이라는 것은 오장사로 내가 장차 벼슬을 하겠다 해도 요 장자입니다. 장이라 하는 것은 차연이 미필지사라. 자, 또 그러하다 그러하면서 그러하다 하면서 미필 기필하지 않다. 기필하지 않는 말. 그러니까 꼭 언제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나중에 때가 되면 한다 이런 막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화어 개 기공자이 풍사 속사하니 화가 양화가 말했다. 개 모두 기공자 공자를 비난하면서 양화가 공자를 비난하면서 풍사 속사하니 풍자하다 사 속사 하여금 빨리 벼슬하도록 풍자하였으니 공자 고 미상여차하시고 공자께서는 진실로 미상여차 일찍이 이와 같이 하지 않으시고 역비불욕사요 또한 비 무한것선이다. 불욕사는 아니다. 벼슬을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단 불사의 화이라. 다만 그러니까 공자는 벼슬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고 싶었는데 다만 불사 벼슬하지 않다. 양화에게는 벼슬하지 않을 뿐이다. 고 그러므로 즉 거리답지 하시고 다만 거리 그자가 밑에 근거할 거 되죠. 근거하다 아니면 의거하다. 이치에 근거하여 답했다. 그러니까 이치에 맞게 이치 그러니까 벼슬을 하자 세월이 갑니다. 세월이 안 기다려 줍니다. 그러니까 장차 때가 되면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이치에 근거하여 답하시고 불부여변하여 다시 더불어 변명하지 않아서 약 불류기자 하십니다. 뭐와 같다? 불류 깨닫지 못한 것과 같다. 그 뜻을 양화가 말하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양화는 내하고 같이 좀 합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공자는 그 뜻을 물론 알았지만은 그냥 때가 되면은 벼슬하지요. 이제 이렇게 그 뜻을 양화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 같이 했다. 양화지 욕현 공자는 양화가 복 뵙고자 하다 공자를 뵙고자 한 것은 수기선이나 비록 선한 뜻이죠. 선한 뜻이나 연 그러나 불과 지나지 않다. 욕사 조기 위난이라 지나지 않다. 욕사 하여금 뭐 하게 함에 지나지 않다. 돕다 자신을 도와서 위난 난을 하게 할 뿐만이 난을 하게 함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자 불견자는 의아요. 공자가 불현 현해도 견해도 되겠죠. 공자가 그 사람을 양화를 만나러 안 갔지요. 양화가 정신에 한게 양화가 공자가 없는 틈을 타서 돼지고기를 갖다 놨지요. 일부러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윗사람이 선물을 주면은 반드시 그 집에 찾아가야 되는 게그 당시 예니까. 그래 해놓으면은 반드시 찾아올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자가 뵙지 않은 것은 의고, 기 왕배자는 예하여 왕배, 가서 절하다, 방문하다, 배자가 방문하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가서 방문한 것은 예다. 그 예에 그로 되어 있으니까 양호한테 가서 간 거고. 필 시기망이 왕자는
욕기 챙냐요. 예, 반드시 치, 때를 보다 틈타다. 아, 요 시자가 동사로 써 있거든요. 기망. 그가 없음을 틈타서 왕 간 것은, 그러니까 공자도 양화를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공자도 갈 때 양화가 없는 것을,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없는 것을 틈타서 간 것은 욕기칭, 걸맞게 하다. 양화가 한 거와 걸맞게 했다. 양화도 일부러 공자 없는 틈을 타서 선물을 줬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저도의 불피자는, 우저도 도로에서 만났으나 불피, 피하지 않는 것은, 예, 불종절이에요. 끝내, 예, 끄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하고 완전히, 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예, 수문이 대자는 이지지예요. 수문, 질문을 따라서 대답한 것. 질문을 하니까 대답했잖아요. 대답한 것은 이지지, 이치의 발음이고 고듬이고, 대의불변자는, 예, 은지 소니 역 무소굴량이라. 대의불변, 대답하면서 변명하지 않는 것. 뭐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불과하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죠. 그리고 변명하지 않은 것은 은지 손이 역 무소굴려라. 말이 공손하면서 또한 무소굴, 예, 굽히는 바가 없다. 굽히는 바가 없는 것이다. 예, 양시왈. 양웅이 말했다. 예, 공자의 양화야에. 그 양웅은, 예, 앞에도 한번 나왔었죠. 그 왕망 밑에 벼슬했죠. 전환후환할 때, 왕망이 신나라를 세워가지고 전환을 멸망시키고 그 왕노릇을 하다가 얼마 못 가서 그 후환 광무자한테 쫓겨났지요. 그때 벼슬한 사람이 양웅입니다. 양웅은 태형경, 그다음에 법은, 아주 유교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저서를 남긴 사람인데, 그 왕망한테 벼슬을 했기 때문에 별로 안 쳐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양웅이 말했다. 공자의 양화야에 경소불경하여 위굴신이 신도라 하니. 이제 양화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공자가 양화에게 공경했다. 소불경을 공경했다. 공경하지 않아야 할 바에 공경했다. 그러니까 양화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공경하지 않는데, 않아야 하는데 공경하여 위 굴신이 신도라. 위하다, 되다. 몸을 굽혀서 신도, 도를 폈다. 비굴하게 행동한 거 아니냐 한다. 하니 비지 공자자라. 비지, 아는 것은 아니다. 공자를 아는 자가 아니다. 공자를 잘못 이해한 거다. 네. 도외무신하고 신외무도하니. 도 바깥에 몸이 없고 신외무도, 네, 몸 바깥에 도가 없으니, 네, 신구리요 이 가히 신도면, 신인, 네, 몸을, 네, 몸이 굽혀지고, 예, 몸이 굽혀지면서 가이신, 요 신자가 요 펼신으로 해석했죠. 가이신, 요는 펴다. 도를 펼 수 있는 것을 오 미지신이라. 미지신, 요 부정문에서 대명사 목적으로 쓰면 도치가 되죠. 오 미신지, 신지인데 지신으로 바뀌었죠. 그것을 믿지 않는다.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2장 하겠습니다. 자왈. 성상건냐나 습상원냐니라. 자왈. 성은 상건, 서로 비슷하다. 비슷하나 습상원냐니라. 습관은
직역으로 하면은 습관은 서로 멀다. 성은 천명지 위생할 때 그 성은 비슷하나 습관은 서로 멀다. 요 직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주석으로 해석을 하면은 요 우리 책처럼 성은 비슷하나 습관에 의하여 멀어진다. 이렇게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에 의하여. 바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은 비슷하나, 예, 습관에 의해 멀어져야 된다. 뭐가? 성이. 성은 비슷하지만 이 성이라는 것은 천명지 위성이죠. 하늘이 준 이 성이라는 것은 습관에 의해서 멀어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차 소위성은, 여기서 소위, 이른바 성이라는 것은 겸하다. 겸기질이 언자여라. 기질을 겸하여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은, 예, 성은 비슷한데 습관에 의해서 멀어진다 하면 천명지 위성할 때 성은 인이 예지 아닙니까? 인이 예지는 똑같이 타고난 건데 그거는 본연지성을 얘기하는 거고 기질지성은 부모한테 타고난 거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으니까 그거 조금 사람마다 조금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환경에 의해서도 달라지게 되죠. 그게 기질지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은 기질지성을 겸하여 말했다.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고유 미약지 부동이라 진실로 있다. 미약이 같지 않음이 있다. 요 기질 본연지성은 똑같은데 인이 예지니까 똑같은데 기질지성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좀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예, 요 기질지성은 조금 다르다. 그러나 이기초의 은이면 그러나 이기초 초로서 말하다. 처음으로서 말하다. 처음이라 그런 거는 태어날 때 하늘이 준 그 성을 받아서 태어나 그 처음으로 말하면 즉게 불심상언이라 모두 심하게 서로 멀지는 않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주 많이 다른 건 아니다. 단 습어선적선하고 습어악적하여 습어선, 선을 익히면 선하게 되고, 선을 익히면 선하게 되고, 습어악적, 악을 익히면 악하게 되어서, 어시에 시상원이니라. 여기에서, 비로소, 상원, 서로 멀어질 뿐이다. 예. 정자왈, 차는, 은 기질지성이요. 기질지성을 말했다. 여기서 말은 성상근냐나 습상근냐 할 때 요거는 기질지성을 말했고 비은 말한 것은 아니다. 성지본 성의 본성을 말한 것은 아니다. 본연지성을 말한 것은 아니고 기질지성을 말한 것이다. 약은 기본적 만약 말했다. 그 근본을 말했으면 성증이요. 이 무불선이 성은 바로 이치고 이 요 성리가 요 나오죠. 성리학할 때 성리 성즉 시리 성이라 그런 것은 타고난 본성 인이 예지 그걸 얘기하죠. 성이 곧 이치고 이 무불선 이는 요 이치는 불선함이 없죠. 없으니 맹자지은 성선이 시하니 맹자의 말, 성선설을 주장했죠. 성선이 이것이니 하상근 지율이요. 무슨 서로 비슷함이 있겠는가. 해가지고 역주 일리지요. 맹자지언, 예, 성선시야. 성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어지는 바 본연지성은 본성 그대로인 인이 예지로 맹자가 말씀한 성선은 바로 본연지성을 가리킨 것이다. 그 다음에 예, 3장 하겠습니다. 자왈 유상지여하우는 불인이라
오직 상지와 하우, 상지, 지극히 지혜로운 자와 하우, 가장 어리석은 자는 불이, 이 자가 옮길 이로 많이 쓰이죠. 여기서는 변할 이, 예, 변화되지 않는다 되죠. 이것은 변하다. 옮길 이, 변할 이. 예, 가장 지혜로운 사람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는 변화되지 않는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성인의 말씀을 들으면은 따르게 되고 하는데, 예, 아주 지혜로운 사람은 두 말할 것도 없고, 하우 아주 어리석은 사람 가르쳐줘도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예, 차는 성상장이 은 인지기질이 예, 상근지 중에 우유 미약지 정하여 이 비습지 소능이자라. 예, 차는 이것은 성상장 윗문장을 이어서 윗문장 요 2장 성상근냐나 습상원냐라 요것을 이어서 예, 은 말했다. 인지기질 인지기 사람의 기질 기질지성이죠. 기질지성을 말한 것이 상근지 중에 예, 서로 비슷한 가운데에 우유 또 있다. 미약지 일정이 있다. 미와 악의 일정하지 않음이 있어서 비 예, 뭐한 것은 아니다. 습지 소능이자라. 소자는 뭐한 것 하면 되겠죠. 예, 배움이 배운 것이 소능이자 소자 뭐한 것 능이 예, 변할 수 능자는 조동사니까 능이 하면 변할 수 있다 있다죠. 변할 수 있다 소능이자 변할 수 있는 것이 예, 변한 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예, 은 말했다. 예, 은이 여기까지. 차는 성상장이 은 할 때 예, 윗문장을 이어서 요 은은 요 끝까지 오죠. 예, 말했다. 예, 정자왈 인성 본성이 은을 예, 인성은 사람의 인의 사람의 성은 본선 본래 선악은을 유 불가이자는 하야오 유 있다 불가이 옮길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은 본래 선한데 상지나 하우나 다 선한 것을 타고났다고 되어 있는데 옮길 수 없다 하는 것은 예, 변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예, 어기 성적 개선나요 말하다 성을 말했으면은 모두 선한 것이고 어기 재질 재를 말했으면 재질로 말했으면은 유 하우지 부리가 있다. 성으로 말하면은 다 똑같은데 요거는 지금 재질로 가지고 말했다. 재질로 말하면 하우는 변할 수 없는 게 있다. 소위 하우 유 이연하니 하우는 아주 어리석은 자가 유이 이은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 자포자기야라 자포 스스로를 난폭하게 하고 아니면 해칠포 사나울포 그렇죠 스스로를 예, 해치는 자 자기 스스로를 버리는 자 그러니까 자포자기자 이게 하우 중에서 두 가지 자포자기자가 있다 인구 이선자치죠. 사람이 만일 선 이선자치 선으로서 스스로를 다스리면 무불가이하니 무없다 불가이가 없다 변할 수 없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 선으로서 스스로를 잘 다스리면은 예, 변할 수 없는 것이 없는데 수 혼우지지라도 개가 예, 전마이 진연이와 비록 혼우지지 혼우가 어둡고 어리석음이 지극한 사람이라도 개 모두 가 전마이 진 다 할 수 있다.
점점 갈아서 나아갈 수 있거니와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도 점점 닦으면 공부를 계속해가 점점 닦으면 나아갈 수 있거니와 유 자포자는 거지이 불신하고 자포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은 거지 이것을 거절하면서 거절하여 서이자 접속서죠. 거절하여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고 자기자 자신을 버리는 자 자신을 버린 자는 절지 불리하니 절지 이것을 끊어서 분리하지 않는다. 끊어서 선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자기자니 이 성인 여거라도 불능화이 일하니 비록 성인 여거라도 성인과 함께 살더라도 맞죠. 이 자포자 자기 지금 자기자를 설명하고 있죠. 스스로를 버리는 이런 자기자는 성인과 함께 살더라도 성인 문화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이 말이죠. 불능할 수 없다. 화이입을 할 수 없다. 변화하여 들어갈 수 없다. 그 경지에 들어갈 수 없으니 중리지 소위 하우여라. 이게 바로 중리의 공자의 이른바 하우다. 이 하우는 자포자, 자기자 할 수 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 나는 안 한다, 처음부터 안 한다, 이까는 사람, 그 자포자, 자기자가 있죠. 그러나 기질은 비필 혼차우요. 그 자질은 비무하는 것은 아니다. 필 반드시 혼차우는 아니다. 어둡고 어리석은 것은 아니고 왕왕 강누이 재력 유과인자니 왕왕 종종 강누하여 강녀 강하고 사나워서 재력 재주와 힘이 있다. 과인자가 있다. 남보다 지나치는 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종종 어떤 사람이 있냐 강녀하여 강하고 사나워서 재주와 힘이 남보다 지나친 자 남보다 뛰어난 자가 있으니 상신이 시하라. 그런 경우가 누구냐 상신이다. 상신은 역주일이지요. 역주일 보면 신은 상나라 주왕의 이름으로 재주와 힘이 뛰어나고 말을 잘하였으나 간언을 듣지 않고 포악한 짓을 계속하다가 결국 망했다. 이것도 있죠. 그래서 요 상신, 상신은 그러니까 상나라 신 이름이죠. 그냥 주라고 얘기 안 하고 주임금인데 이때는 그냥 바로 이름을 썼습니다. 상나라 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경우다. 성인이 이기 좌절의 선이라 하여 성인이 이기 좌절 스스로 끊다 선을 끊는 그 좌절의 선을 스스로 끊기 때문에 이 서자는 때문에 하면 되겠죠. 때문에 위지 하우라. 그래서 위지 그를 말했다. 하우라고 말했다. 이건 그러나 고기 귀적 고 상고하다 그 귀 돌아감을 돌아오다 돌아가다 다 되죠. 돌아옴을 상고하면 성우연이라 진실로 어리석다. 호갈 차여 상장으로 당합위리니 혹자가 말했다. 차여상장 이것과 윗장 윗장 지금은 3장이고 윗장은 2장이죠. 2장과 3장이 위 마땅히 합하여서 마땅히 합하여서 위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당 마땅당이 있으니까 뭐 하여야 한다. 위가 당은 위에 그러시면 되겠죠.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하니 한 장이 되어야 하니 2장 3장 이렇게 나눈 게 아니다 말이죠. 2장 속에 다 넣어야 되는데 그래 하면 자활 2장은 그게 연문이다. 그러니까 요 3장에 보면 자활 돼 있는데 한 장으로 묶어 보면 위에 자활이 있으니까
그때 또 자활할 필요 없죠. 연몽이다. 네. 그 다음에 4장 하겠습니다. 자지무성하사 공자께서 어찌 무성, 무성에 가셔서 네, 갈지자 뒤에 지명이 나오면은 지는 가다, 가다로 해석한다 그러죠. 공자께서 무성에 가셔서 문 들었다. 현가지성을 들었다. 현가, 현악기, 현악기의, 현악기의 노래, 현악기에 맞춰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 현악기니까 거무고 비파 이런 거 있죠. 요거, 요거는 옹야 12장 171페이지 한 펴고 있어. 171페이지 옹야 12장 보면은 자, 자유, 위, 무성제르니 자유가 무성의 무성의 읍제가 되었다. 요겁니다. 요게 되었는데 이제 요때 공자께서 이제 읍제가 된 사람이 자유지요. 그러니까 자유한테 지금 간 겁니다. 현가지성하다 합시다. 현은 금설이다. 검은고비파고 시에 당시에 자유위무성제하여 자유가 위되다. 무성의 읍제가 되어서 이예약위교라. 이예약 이에이비죠. A를 B로 삼다. EA 예약을 가르침으로 삼다. 예약을 가르쳤다. 자유가 무성의 읍제가 돼가지고 백성들한테 예약을 예와 음악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읍인이 개현가야라. 읍 사람들이 모두 현가 현악기로 노래를 했다. 예. 부자 완이소활 할계의 은용우돌이요. 예, 공자께서 완이 요 이자는 그러할 연하고 같다 그러죠. 형용사 전미사 웃으면서 완 완자가 웃을 밑에 보면 웃을 완 되죠. 그냥 웃는 게 빙그레 웃을 완도 하나 적어놨죠. 빙그레 웃다. 공자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소활 또 웃으면서 말했다니까. 그냥 공자께서 빙그레 웃으시면 말했다. 할계에 할계 닭을 배다. 닭을 잡다죠. 닭을 잡는데 은용우돌이요. 은자가 맨 앞에 보면은 어찌은이래요. 어찌은이죠. 어찌 쓰느냐. 우돌을 쓰느냐. 소칼을 쓰느냐. 그러니까 소 잡는 칼을 쓰느냐. 닭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 그러니까 요 예약으로 다스린 거는 큰 나라. 나라에서 하는 거지 조그마한 읍에서는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으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완이는 소소머니 조금 웃는 모습이니 개 희지하라. 모두 대개 희지 그것을 기뻐한 것이다. 이는 이나여 말했다. 기치소읍에 그가 다스리다 소읍을 다스림에 하필용 어찌 반드시 쓰느냐 차 대도 어찌 반드시 이 대도를 큰 도를 예약을 가르치는 예약 이 도를 쓰느냐고 은이 여기까지 말씀하신 것이다. 자유대활 그러니까 자유가 대답해서 말했다. 석자에 은야 문저 부자오니 은이 자유가 은이죠. 자유 옆에 위정 7장에 맨 처음 나오죠. 위정 7장 60페이지 한 펴고 있어. 60페이지 보면은 이거 뭘
잘못 적었나? 은, 은. 60페이지에 주소. 아. 앞장에, 앞장에 주소. 몇, 안 보이는데요? 61페이지에 있습니까? 아, 60쪽에.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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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거 8장이 아니고. 7장이요. 예, 7장입니다. 내가. 7장에, 7장인데, 이거 자유. 여기 보면은, 자유는 공자 제자니 성은이요, 명은이라. 성은 은이고, 이름이 은이다 되죠. 맨 처음에, 처음에, 자유 처음에 나올 때, 요 지금, 이렇게 해석이나 했죠. 그래서 은, 자유가 이름이 은입니다. 그러니까 스승한테 말할 때는 자기 이름을 말하잖아요. 은냐, 은이, 저가 뭘 들었다. 저 부자, 저는 지, 어지요. 선생님에게 들었는데, 왈, 말씀하셨다. 군자는 학도주 개인이요. 소인이 학도주 이사야 호라. 선생님이 저한테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군자는 도를 배우면, 군자가 도를 배우면 애인, 사람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인이 학도적, 도를 배우면 이사, 부리기가 쉽다. 여기서 군자 소인은, 주석에 나옵니다만, 군자는 높은 데 있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소인은 일반 백성을 얘기합니다. 백성. 그러니까, 군자 학도적, 이거는 벼슬아치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일반 백성이 도를 배우면 부르기가 쉽다라고 선생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이제 말이죠. 군자 소인은 주석입니다. 군자 소인은 이위 언지라, 이위, 지위로서 말했다. 여기서 말한 군자 소인은 성인 군자 할 때 그게 아니고 지위, 지위가 높으면 군자, 지위가 낮으면 소인. 그러니까 지위가 없으면 소인이죠. 자유 소칭은 자유가 소칭, 일컫는 바, 말한 것은, 개, 부자지 상은이니, 대개, 부자의 상은, 공자의, 항상 하시는 말씀이니, 은, 군자 소인이, 개, 불가의, 불악이라, 군자와 소인이 모두, 불가, 불, 불, 가히 불악, 불악할 수 없음을, 불악할 수 없으, 하여서는, 배우, 불악, 가히 불악이죠. 가히. 불악할 수 없다. 불. 불악, 배우지 않을 수 없음을, 배우지 않으면은 안 돼. 안 됨으로, 안 된다. 고, 그러므로, 무성수소나, 역필교의 이야기라. 무성이 비록 작으나 또한 필교 반드시 가르치다. 이 예약, 예약을 가르쳐야 한다. 예. 그 다음에 자활. 이삼자, 은지 은이 시안이 전언은 희지 이인이라. 그래, 자활. 이삼자, 제자들아, 얘들아, 이 말이죠. 은, 은이 자유죠. 자유의 말이 옳다. 은지 은이 시안이 전언은 희지이니라. 앞에서 말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은,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전언이죠. 전언은 희지. 농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가 자유지 독신하고, 가, 가짜 아름다울 가, 기뻐할 가, 그렇죠. 기뻐하다. 예. 자유지 독신을 기뻐하고, 자유의 독실히 믿음을, 예, 선생님 말씀을 독실히 믿어가 예약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우이해 문인지 호야심이라. 또, 이, 이것으로서 해 풀어주다. 문인지 호, 문인이, 예, 혹함을, 문인의 의욕을 풀어주셨다.
치유대소나 이기치지 필용예약은 즉 기위 위도일려라. 아, 치유대소 다스리면 있다. 대소가 있다. 다스린 데는 크고 작은 것이 있다. 큰 땅, 작은 땅, 예, 그런 게 있죠. 있으나 치지, 다스리는 것을 그들을 다스리면은 필용, 반드시 써야 하나. 필자가 오면은 반드시 뭐 하여야 한다죠. 필용, 반드시 써야 한다. 예약을 써야 한다는 것은 즉 기위도 일려라. 그 도됨이, 그 도가 똑같다. 단 중인은 다 불능용이오늘.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여러 사람은 불능용 그것을 쓸 수가 없거늘. 예약을 쓸 수 없거늘 이 말이죠. 쓸 수 없는 없으나 자유 독행지라. 자유가 홀로 그것을 행했다. 그러니까 예약을 했다 이 말이죠. 예약으로서 백성을 다스렸다. 그러므로 부자 취문이 심희지하시고 부자께서 취문 갑자기 듣고 심희지 매우 기뻐하셨다. 매우 기뻐하시고 인반기연이 희지르시니 인하여 이로 인하여 돌이키다. 그 말을 돌이켜서 희지 농담으로 하시고 하시니 자유 이 정비라. 그러니 자유가 이것으로서 정대 정으로서 이 자유가 이정 정으로서 대답했다. 발음으로서 자유는 선생님이 공자는 원래 뭐 농담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니까 발음으로 발음 걸로 배운 대로 이제 대답했지요. 그러므로 부시기연하여 다시 시기연 그 말을 요 시자가 있다는 동사가 되어야 되죠. 오를 시. 그러므로 다시 그 말을 옳다 하여 하여서 자실기희야시니라. 스스로 실증하다. 그 농담을 실증하셨다. 그게 농담이었음을 실증하셨다. 그 다음에 5장 하겠습니다. 공산불료 이비반이언을. 공산불료라는 사람 이름이죠. 공산불료가 이비, 비로서 배반하다. 빗땅을 가지고. 빗땅은 앞에서도 나왔었죠. 몇 번 나왔는데 빗땅은 계시가 다스리는 땅이 빗땅이죠. 그러니까 이비반, 빗땅으로 배반했다 하면 계시 밑에 있던 그 대부가 지금 배반을 한 겁니다. 배반하여 소언을 부르거늘 자 요광이러시니. 근데 배반한 그 사람이, 반란을 한 그 사람이 부르니까 자 요광 가고자 했다. 공자가 가고자 했다. 불료는 계시제니. 공산불료 이 불료는 계시의 읍제이니 여양호로 공집 환자하고 양호와 더불어 양호와 함께 공집 함께 잡다. 환자 개환자죠. 개환자를 잡고 급이 반하니라. 급을 점거하여 읍을 점거하여 반 배반하였다. 자로 불렬왈. 그러니까 요광 가려고 하니까 자로가 불렬 기뻐하지 않으면서 말했다. 자로 불렬왈 하는 것은 앞에도 한번 있었지요. 공야 26장에 나옵니다. 182페이지. 공야 26장 보면은 자견 남자 하신데, 남자가 아니고 남자지요. 바람둥이 위령공의 부인, 젊은 부인 남자를 만나보시자 자로 불렬왈. 자로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자로 불렬.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선생 앞에 불렬 화를 못 냅니다.
예, 자로는 공자하고 친구 같은 제자라 그랬죠.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죠. 9살, 9년 차이 나는 자로가 바로 자로가 이제 바른 말을 가끔씩 합니다. 자로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말했다. 말지 야이니 하필 공산시지 지야시리고 말지 네. 예. 예. 말지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으면 이 그만두다. 말지야 갈 요 지자가 가다죠. 말지니까 갈 곳이 없다죠. 갈 곳이 없으면 요 야자하고 이자 사이에 말일리가 생략된 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지 갈 곳이 없다. 갈 곳이 없으면 말일리가 면접자죠. 갈 곳이 없으면 이 그칠리 그만둘리지요. 갈 곳이 없으면은 그만두시지. 하필 어찌 반드시 공산시지 지하실이고 하필 공산시지 요 지는 갈지자인데요. 앞에 지는 공산시를 가다 공산시에게 가다 목적어가 도치가 되면은 앞에가 오면서 갈지자가 붙지요. 요 앞에 있는 갈지자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 우리말로 하면 하필 공산시를 가십니까 이런 말이 안 되죠. 목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인명이면은 사람 이름이 나오고 갈지자가 나오면은 요거는 공산시 애계가 됩니다. 어조사 어자가 애계가 되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공산시 애계 가십니까? 요 앞에 나오는 갈지자는 목적어 도치지만은 목적어 도치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애계로 해야 말이 되니까 사람 이름 뒤에 갈지자 요 도치된 경우 요때는 애계로 한다 그랬죠. 주석합니다. 말은 무야라. 말 없다. 없을 무다. 없을 말이다. 은. 도기 불행하여. 도가 이미 행해지지 않아서 무소왕의니. 무소왕. 소왕이 없다. 갈 바가 갈 곳이 없으니 하필 공산시지 왕호리오. 요는 공산시, 위에는 공산시지 진데 요 갈지자인데 요때는 갈왕 갈지자 갈지 갈왕 요래 왕으로 지금 주석을 달아놨죠. 그러니까 공산시를 가십니까 하필 공산시를 가십니까 한데 요게 이제 사람 이름이니까 공산시에게 하필 공산시에게 가십니까. 예. 예. 10분 쉬겠습니다.